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닥토닥 신앙선교실 토닥쌤 정영희입니다. 봄이 되어서 꽃은 늘 같이 피는데 사람은 다르게 핀다. 송지문 시인의 식기입니다. 다르게 핀다. 나이를 먹는다. 그런데 저는 이 다르게 피는 여러분과 제가 더 아름다운 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르게 피는 여러분과 저를 응원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신앙송의 실제 성격과 감정을 나타내는 어미처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어의 끝말 어미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말은 감정이 점점 뒤로 갈수록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미도 올라가지요. 이 어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성격 감정 전달이 확실하게 됩니다. 명료하게 됩니다. 전달력이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 어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제가 10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조, 하강조, 평탄조, 끌림조, 꼬임조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이 끝 어미에 대입하셔야지만 시가 리듬감이 있고 훨씬 더 명료하고 명확하게 전달되어 들립니다. 그렇게 전달되어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은 아주 안정감 있게 천천히 작은 소리로 표현을 하시면서 감정이 올라가는 뒤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미도 올라가겠죠. 이런 여러 가지 어미를 대입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끝 어미를 약하게 한다, 흐리게 한다. 그런 것들이 신앙송의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그저 봄. 만지지 마세요. 바라보기만 하세요. 그저 봄입니다. 이렇게 약하게 흐리게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소리도 잘 들리지도 않고 같은 느낌이 계속 반복이잖아요. 두 번째는 길게 뺍니다. 만지지 마세요. 바라보기만 하세요. 그저 봄입니다. 이렇게요. 물론 이런 말투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끝 어미를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경우에는 같은 느낌이 계속 반복되어 듣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별로 재미없어 합니다. 세 번째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신앙송은 분위기가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안개처럼 뿌옇게 만듭니다. 호흡으로 스 발음을 넣어서요. 만지지 마세요. 바라보기만 하세요. 그저 봄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어미 처리를 놓았을 때 글씨 전체가 같은 느낌으로 들립니다. 내용은 다른데요. 다른 말을 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 가지 어미 처리로 제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바라보기만 하세요. 그저 봄입니다. 네, 요요다 다르죠. 어미 처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모든 끝 어미에 대입해 주시고요. 모든 끝 어미는 다르게 표현된다. 우리가 말할 때 다르게 표현되듯이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미 처리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길게 빼거나 약하게 흐리게 하거나
너무 분위기 있게 촉촉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르게 변화 있게 아름답게 꽃으로 피어나는 봄이 되시길 바랍니다. 토닥토닥 신앙송교실 토닥쌤 정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